나갈 테니까 말씀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요. 나 그런 거 찾으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기는 그거 싸게 좀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시당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당원총회를 잠시 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영광을 입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1절밖에 안 돼가 있답니다. 음악이. 그래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앙에는
선생님과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도랑에서 이 전대회를 발족하려고 좀 한강에 한번 예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 시장이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잘 되시고요. 참고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원진 원내대표와 신원석 부상모 정치원 공직당원 대표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결정을 냈냐면 첫 번째, 현 비대위 구성과 전광태 1인 비대위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모두 원천무효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자,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왜 이런 선언을 했냐면 본래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영애 공동대표와 정광택 공동대표, 정광용 사무총장의 3인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권영애 공동대표는 해당 회의로 인해서 탈당을 했고 정광용 사무총장은 구속 상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라는 존재가 이름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해산되는 걸로 이렇게 법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보면은 그때 6월 8일 현재 상태로 보면은 새누리당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현 비대위에서 구성한 윤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원 전역들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윤리위원회에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공직자 대표회의가 유일한데 때문에 자기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임명한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원 전역 등의 처분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정상화를 위하여 비대위를 해체하고 끝내고 정상화 대책위원회 약칭 정대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중앙당 및 각 시도당의 비대위 체제는 모두 종료되었으며 새누리당의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동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되는 정대위는 당원 총회 또는 각 시도, 시도당의 상당대회 개최일까지 활동한다. 이렇게 활동 시한까지 밝혔습니다. 넷째, 현재 구속 상태로 분리 중인 정광용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새로이 임시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새로이 선출되는 사무총장은 정상화 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선출되는 사무총장의 자리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로이 사무총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섯 번째, 당원 연구 및 당비 납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섯 번째, 인재 발굴 및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일곱 번째, 7월 22일 이전에 당원 총회를 개최한다. 네, 이게 이제 지난 6월 8일 날 결정한 6월 8일 날 회의에서 결정했는 6월 22일까지 당원대회를 개최. 그렇습니다. 6월 22일까지 당원 총회를 개최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간의 사례 좀 언제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2일 날 대구시장에서는 중앙당의 뜻에 따라서 비대위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여기에서는 대구시장 비대위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제 전향훈 대구시장 체제로 운영되어오던 이 비대위 체제도 완전히 자동적으로 해산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공동대표자 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에 준비를 위한 당원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원 대표자 모임을 통해서 당원 총회를 소집하기로 그렇게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대위 구성을 위한 1차 당원 대표자 회의는 6월 13일 날 하고 당선은 별도로 정한 다음에 대표에 대한 사람들은 기존의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 원로 당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집회나 당원 총회에서 얼굴이 이렇게 알려진 이런 전문 인사 당원들로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 중으로 이제 당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사실은 비대위에서 결정했던 사안을 오늘 집회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13일 어제 날짜네요. 대구시장 당원 대표사 회의를 어제 개최했는데요. 거기에 한 2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항을 의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석한 당원 대표는 6월 8일 개최되는 중앙당 공동대표사 회의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조원진 원내대표를 지지한다는 이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항단의 결정에 따라서 대구시장에서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당원총회 개최를 별도로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의 문자를 공개를 드렸고 오늘 정상적인 당원총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동안 간략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 대구시당 정대위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시 사회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죄송합니다. 사실은 준비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임시 의장에 제가 승리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회의가 분단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오늘 의정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정상정은 첫 번째 정대위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정대위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정대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정대위원을 추천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대위가 네. 지금 협계위만 해서 석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종료되고 네. 정상화 대책위원회로 이게 전환이 됐습니다. 네. 전환이 오늘 하는 거는 그 플러스 좀 약하니까 좀 유력한 다운님이라든지 우리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일단 조항이 올리면은 그 가정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을 추천을 일단 받겠습니다. 추천하실 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조항영 이런 수는 기존 연대 플러스 10명 이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추천을 일단 받아서 10년 내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상호 세상의 멤버로서 시작해서 2008,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대구 공구 박상호 지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되는 그 시점까지만 저는 박상호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신 이후에는 저희들이 역할이 어떠고 생각하고 저희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자, 저희들이 오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천 받으신 분 중에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신 분은 자진해서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 정가스님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문이 아니신 분은 우리 방문 정대위원으로 하실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스스로 좀 자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후에 당원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알게 되면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차적으로 10명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별 자기 소개와 소개 먼저 소개를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거세에 의해서 10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인사 좀 해주시죠. 경과보고 말씀드렸던 강복수입니다. 전 국회의원이고 박사로 13년차 회원입니다. 대한민국 미라를 하나입니다. 조원진 의원님을 위해서 이약 하나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상 쪽에 늘 저 딴 건 없고 여러분한테 모순이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했고 지금 제가 때 전국 후에 책임자로 인솔자에서 1호차, 3호차, 5호차 이렇게 됐고 지금 현 이 부분도 다른 부분도 없고 혹시나 대구시장에 가서 제가 유튜브에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른 거 없고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탈핵 반대하고 석방이라든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일단 위에 계신 분 있죠. 얼굴 벗지 않고 늘 한결같이 여러분 지켜주 그냥 언제든지 모습으로 지키십시오. 김정수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저 도래봉의 정강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올라온 게 본인의 유망입니다. 유망인데 이 자리를 사양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종종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보다 연배인 분이 많으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저 사실 이렇게 활동하니까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많고, 대신 한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되겠죠? 예. 저는 우리가 태극기를 왜 그러는가를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갖고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좌파 정권에 묻더라가 우리 보수를 전부 다 괴멸시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려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조원진 의원님을 우리 손으로 모시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원봉사로도 했고. 그러면 저분이 정말 자기 자리를 버리고 우리 국민을 안아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라 지금은 문어리 냉가슴 같은 괴로워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 원진 의원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 한 가지만을 명심하고 가십시다. 가시고 우리는
아니다. 안 되고 우리 대구의 자존심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는 왜 조기원님을 좋아하느냐 의리도 있고 정말로 정책을 공부하신 분은 조원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종교인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내 저기까지 막아가면서 내가 미친듯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스님이 정강이라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버렸습니다. 알려버렸는데 제가 물러나면서 한 분을 추천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최현성님을 추천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성님 나오십시오. 네, 구봉국님도 나오십시오. 구봉국. 네,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다음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동태입니다. 저는 저기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11월달부터 거의 뭐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서울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저 선거 기간 중에 사무실에서 미랄님을 도와서 한 달 넘게 그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광용 씨의 배신을 알고 비대위에 참 그 저기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까지 올라오고 그만 해도 영화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인사를 할 때 이수금 24K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6개월 동안 서울에를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새누리당 만들 때 2박 3일간 잠 안 자고 그렇게 사람의 파투까지 다 방문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잘생겼고 이게 깨끗하게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시 이거를 깨끗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조원진 의원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남자 중에 남자구나 말 그대로 짱이구나 그런 걸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아리에 시간 할 때까지 했어요. 어떤 분이 다리가 왜 그래요? 기가 나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비대위를 했고 그래서 다시 정대위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튀지 않고 열심히 웃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대동의 김정환입니다. 1회부터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라고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이전 때 핸드마이크맨 동안 정윤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투철한 안보관 이것을 조원진 의원님께서 더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 보수의 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물들이는 그러한 세력과 보수를 지키려는 그러한 세력이 그 자타인 데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전통 우파의 보수의 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출발은 미약하지만은 우리 모두 보수 우파들이 총 단합을 한다면은 머지않아 조원진 위원님의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조원진 위원님의 그 위대하시고 깊고 깊은 뜻을 우리 새누리당원 여러분들 모두 잘 받들어서 또 대구 시장은 어느 시장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화합되고 단결된 힘으로서 우리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러한 새누리당 대구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당원 여러분들의 성원이 뜨거운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화합과 단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당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회보지 않은 우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얘기에 모이는 목적이 우리가 중앙당에서 드리는 우리 비상체제에서 정상화 대책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좀 더 기존에 우리가 비대위했던 그런 활동도 하고 중앙당과 연결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이고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는 결제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맞게 저희들도 이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전력과 지력을 갖추고 또 공단으로서 뿌리가 내리는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오경희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뒤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더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분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허강대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추운 겨울에 태극기도 흔들지도 않았고 저는 태극기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왔는 거는 선거를 한 일주일 남겨두고 진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가 조원진 후보밖에 그때 안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당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남았는데 청소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제가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는 2호차가 남아있으니까 2호차를 좀 보러라고 했습니다. 그래, 혼자 부산 오거리에 뭐 1번, 2번, 3번들 자기들은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뭐 10명, 20명들 있지만 저 혼자 나가가지고 조원진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제가 확신이 있었으면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수의 존재감이라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일주를 했습니다. 하고는 그 후에 저보고 비대위원으로 좀 들어오라 해갖고 들어왔는 거고 대구시당이 아니면 새누리당이 정상화가 되면은 저도 요 자리에서는 물러나서 뒤에서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필리핀에서 반병기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필리핀만큼만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서울의 장충 체육관도 우리가 못 살 때 필리핀에서 무료로 건설을 해줬는 것이 장충 체육관입니다. 김일 선수 뭐 레슬링하고 이랬는
때 있을 때 같습니다. 이 지금 리포, 저기 우리 그 보수가 외국에 나가니까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역시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역시 좋은 나라가 없는데 주제는 깨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한번 더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고 봉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심을 넣는다든지 뭐 정광용인가 이런 사람들은 사심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우리의 작은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철입니다. 아, 우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비록 참석은 못하셨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대구시장 관련 대구 동지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서 조원진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 바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파벌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초월해서 정말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통화입니다. 예, 예명은 이쁜이 27일 아시나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겨울 지금까지 오면서 같이 해온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다 내 마음이거든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조 의원님이 이렇게 후보까지 나오시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누리당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당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의원님도 또 여러 의원님도 모셔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초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로다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물동산 고공욱입니다. 저는 우리 저 유로동 사장하고 근처한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주거영산 그 수석 얼굴입니다. 그 제가 저는 이제 사실은 혼자서 그걸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가 몇 개의 사태를 봤는데 그 3월 그 10일간 그 사태를 보면서 사실 형벌재판 제도가 힌트로 생긴 제도입니다. 히틀러 때문에 헌법재판제 생기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반면적 주체적 민주 이렇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딱 변했어요. 헌법재판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헌법재판제인데 이 기관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재판은 오히려 그 헌법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지금 그 학자들 몇몇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형태를 법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다. 그래서 3월 1일날 하루 전에 사실은 지겨워 술을 한잔 먹으면서 그 놈은 이제 여론 따라서 대통령 탄핵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은 완전 쓰레기가 된다. 막 3월 10일까지 되니까 전화가 날 났겠죠. 그 친구는 이제 승리했다고 미안한 이야기를 사실은 집을 끊었습니다. 예결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오래된 친구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국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가식거름하신 가는 사람들 저는 용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도 사실은 자주 못했거든요.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데 필요하면
제가 뒤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보이지 않게 뒤에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형제 여러분, 제가 늦었습니다. 아, 오늘 일찍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기 죄송합니다. 저는 그 대구 그 달서구 앞전에 그 선거 유세할 때는 달서을 연락소장이 있습니다. 이영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거 유세 때 우리 조은진 후보님 유세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요번에 그 유세를 종이 후보님 따라다니면서 아, 정말 진실한 남자구나, 의리의 남자구나, 그런 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우리 종이 후보님 대통령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 우리 이렇게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는 것은 의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달서구에서 그 세터민들 세터민 보험자이라는 그런 협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운영을 지금 한 4년 했는데 우리 세터민들이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탄핵 그 되는 과정에서 성동방송에 협업이 돼가지고 세터민들이 서울 경기도에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촛불을 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그 태극기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고 태극기 집회를 참석을 하면서 한 저도 오래 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적어도 우리 남한 사람들이야 다시 또 자기도 분명한다고 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절대 속보를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선동방송이 현황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터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귀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 터키 집회에 너무 귀하고 훌륭한 역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정말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당성을 가진 당은 새누리당밖에 있습니까? 그죠?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그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면서 마음은 좋은 시점인데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찍어야 된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북한 사람들을 상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그래도 이 나라가 빨리 나가면 안 돼 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조원진 후보님의 그 서울 경기도에서 그 많은 그 올라온 그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정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언론에서 선동 이 거짓말 방송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권찬현입니다. 부담감.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구시장에서 사이버 단장이라는 그런 직함으로 일을 했었고 동구갑 연락소장을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든 선거 결과는 안 좋았지만 지금까지 같이 함께 열심히 그 선거운동에 동참하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자, 그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7명을 일단은 1차적으로 선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추가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결과 보고는
중앙당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당에 보내면 아마도 중앙당에서 다시 한번 그 전체 임명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더 짚고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점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10명을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한번 보내합시다. 네. 네. 여기 다 중요한 뜻인데 일단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이나 10인명의 별차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 10인명은 다 힘당 가는 분이 주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반대합니다. 잠깐 그 반대 의견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의견 주실 분. 원래 오늘 정대비 그 의견을 몇 명을 결정해라 나왔습니다. 10명 있습니다. 7명을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천을 받았었는데 원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중앙위에서 몇 명을 구성하면 적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7명 하는 거는 우리 그 대구의 순간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정대위나 비상대책위원회는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알려 있어. 네. 혹시 회장님이. 네. 그, 무엇으로서. 네. 아마 수사가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뭘 있으시는지.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게. 자,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대로 정대위가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이대로 우리가 인원이 일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의견 주셨는데 지금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여기에 그 새누리 당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내가 들어왔는데 당원이 아닌 분은 스스로 내려오시더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분 혹시? 아닌 분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어때? 한 분 들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빌 수 있으니까 당원이 안 되는 분은 아닌 분들은 자,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의장님이 당원이 아닌 사람은 네, 제명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대로 이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음으로 선출됨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잠시 휴정을 하고 저희 의원들을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임시 의장권을 저희들 모임 다시 모임을 해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뒤에 준비된 바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대위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한 거 아니다. 위원장은 일단 뒤에 음료수하고 다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드시면서 선출을 하시나요? 같이 먹으니까 잠깐만.
Thank you.
위원장. 일단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비대위원회 회전도 갔잖아. 지금 했잖아. 근데 위원장 소개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돼. 그럼 이거는 위원장이 하는 말이거든.
아직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못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해 보입니다. 때문에 자칫 독선과 독단으로 치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방해하고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 의견에 당원 여러분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재석 정대위원 3분의 2 이상에는 선출된 정대위원장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다른 이 있으신 분 발표해 주십시오. 네. 2호 안건 발표해 주십니다. 자, 재석 정대위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비례 정대위원장 교체에 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올리겠습니다. 선출된 정대위원회 사실상 동전의 당원이 아닌 이런 얘기도 있고 전체 정대위원이 이를 해당하는 데 있어 한두 명의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주장하고 싶으면 단합된 이를 해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석 정대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격으로 새로운 정대위원을 추천하거나 회의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 상의에 상정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로 현재 선출되어 있는 정대위원 전체 재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은 새로운 정대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출된 정대위원이라도 회의 가능하다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건이 합시다. 네네. 이번에 비대위원장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잠시간만 예를 많이 다셨는데 그분 오늘 모시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분을 제 생각으로는 본분으로 좀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건입니다. 예. 일단 저희 전대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그렇지 않고 하겠습니다. 우선 3분의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가 선출된 전대위원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면 이상 의의에 대하여 새로운 전대위원을 선출하거나 회의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세 번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어제 오늘 총회 개최를 위해서 다음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중앙당에서 조원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당 대표의 공식 부부가 아닌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명서를 추인을 받고자 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성명서 내용을 우리 후보 정대위원장께서 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태극기를 많이 흔들어졌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더 힘이 되면 그분이 계속 이렇게 뒤에서 물질적으로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는 건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린 저의 인생 철학인데 그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공개 방송에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도 이 일이 이익이 되는 일인가 손해가 되는 일인가 이러면은 길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고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이 일이 그런 일인가 그것만 판단을 하면은 옳은 일로 가면은 다른 자본도 생길 수가 없고 굉장한 저기 파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저 멘토인데 저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 반기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빨갱이들은 좌파에 이렇게 나라가 더 뽑혀야 되겠습니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승려서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당원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동안 새누리당의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도 인식하고 말없이 지켜보았던 바 더 이상 당내 분란이 가속되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당의 화합과 미래를 향한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조원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당원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조원진 공동대표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둘, 우리는 조원진 공동대표 체제의 공직자 대표회의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한다. 셋, 우리는 지난 6월 8일 공직자 대표회의의 결정 상황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당내 의사결정은 공직자 대표회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 우리는 현재 불법 증거를 계속하고 있는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전향훈 전 대표에 대해 즉시 당무를 중단하고 당사에서 퇴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 우리는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앙당 및 타시 도당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여섯, 우리 대구시당 전당원은 새누리당 정상화와 외국투쟁에 최선봉했을 것을 굳게 다짐 결의한다. 2017년 6월 13일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당원대표 허강대회 19명 허강은 전대위원께서 읽어드린 성명서는 어제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입니다. 이 성명서를 우리 당 공식 당원총회인 전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추인하는 것을 본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있습니까? 본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채택된 성명서를 우리 당의 공식 성명서로 추인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결되고 성명서 추인되었고 채택되므로 확인하겠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부분이 되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추진해서 내려오거든요. 아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사실 있죠. 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 내가 이랬을까봐 조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신 분들은 문제가 없으시면 또 전화 보내다가 네, 그리고 새누리당 다음 카페에 비대위 카페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 근데 지금 이제 정상으로 바뀌었기 카페가 바뀌었으실 거예요. 그 카페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 보시면 새누리당 대구시당
일반인들을 계속 바라보고 나와주십시오. 스승들을 바라보고 나와주십시오. 또 목사님들 예수 바라보고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대학교 스승들 한테 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인생을 지켜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위해 교수님들이 얼른 보내줘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좀 격진하자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나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오라고 이랬는데 불교 영웅이에요. 제가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불교이 쓰는 게 어떤 게 있나. 가수에 자, 그려주십시오. 다들 그려주십시오. 그려주십시오. 천지사는 가수에 일파사람 마음파사람 야름산 업을 시간이 망상공개 월맹이야. 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깊고 깊은 바다에 낚시를 탁 들립니다. 일패라고 마음파서 한 파도 일어나니까 마음파도 일어나는 우리 고로도 되면 우리 한 파도 탁 되면 마음파도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패라고 마음파서 야외수학 업을 시작하는 밤이 깊어서 물고기가 육지를 안 하니 물고기 못 잡아가면 망상공개 원령이야. 돌아올 때는 비비에 발핀만 가져가라. 부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니 잘나게 내 잘나게 싸움을 하고 니가 오래 니가 오래 하지. 우리 얻을 것도 없고 손해할 것도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화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 내 사람 인생에 예의가 나왔습니다. 예언을 왜 다른 게 가야 합니까? 진정이 되세요. 우리 인생사에 예언을, 이 작은 인생사에 예언을 넣어가지고, 수리해 사람한테, 니꺼 니꺼까지 어디 어디 몇 개 어딨어? 여러분, 건물 있으면 건물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 바라요. 내 부인도 사랑하는 내 부인도 그것까지 봐가지고, 이렇게 해보라. 그러니까 시그리지 마십시오. 시그리지 말아요. 우리가 성내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한다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인생을 즐기십시오. 즐기는 인생을 가려면 무슨 나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한테 내는 물차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봐. 여기 집을 있는 그런 것도 안 봐. 이걸 아시고. 그리고 화를 얘기하면 내가 먼저 썸을 얘기해서 다니고 화를 얘기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비디 연대되어 우선 정비 연대되어 오늘 선물 되셨는데요. 정말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화합이 갖고 우리 세금이라는 우리 단체를 꺼내야 될 분들이야. 자, 이제 저 정리위원장님들 자, 정리위원장님들 이거 꼭 들으세요. 앞으로 부탁드리게 되면 이 세금 용사가 아시죠? 저는 야단을 부탁드립니다. 절대 부탁드리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기고 여러분들 국민이 무슨 일을 생각해가지고 대국의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감을 꼭 느끼시고 이해하십시오. 아시죠?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없고 좋은 이원한테 우리가 벌릴 수 있는 우리의 화합으로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것만 초심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영웅에 효과를 지닌 연명을 가진 것입니다. 깊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나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다 화합해가지고 앞에 일하는 분들과 우리 또 배우는 분들 우리가
제를 아는 여러분이 같이 힘을 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패션을 이루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사합니다.
좋은